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2월에 거의 마지막 추천 견적이 될 수도 있는 50만원대 추천 견적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품 구성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CPU는 인텔의 i3-9100F를 선택했어요. 사실 10만원 미만의 CPU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9100F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의 H310M VD 플러스를 선택했어요. 9세대 i3를 사용하는 메인보드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메인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PC로 소개해드리는 만큼 램은 당연히 삼성의 8기가 2개, 총 16기가 듀얼 채널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픽카드는 사골 중에 사골, 곰국 중에 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파이어의 RX570을 선택했습니다. 그거 단물 다 빠진 껌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씹어도 씹어도 단물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킹 가성비 RX570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SSD는 삼성이 가격이 오르면서 마이크론과 웬디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마이크론의 250기가 MX500 제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앱코의 6펜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만원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이 녀석의 쿨링 성능을 따라올 만한 제품은 없습니다. 2만원대인데 펜이 무려 6개 달려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니까 셰시가 부실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는 맥스 엘리트의 게이밍 프로 500W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부품 소개가 끝났으니까요.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게임 테스트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를 진행해봤습니다. 롤 프롭에서 대략 160에서 180프레임 정도 유지가 가능하네요. 한타 터지고 하면 약간의 프레임 드랍은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매우 높은 옵션에서 최소 10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정도 유지해주는 모습이에요. 게이밍 PC로 견적을 맞춘 만큼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네요. 사실 50만원대 PC로 모든 게임 다 프롭 돌리겠다? 이거는 욕심이죠.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아하는 게임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견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0만원대 킹 가성비 게이밍 PC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다른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독 컴퓨터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